무등산 절경으로 꼽히는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 너덜이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난 2013년 국립공원 승격과 올해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무등산의 가치가 또 한 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암자를 둘러싸고 우뚝 솟은 화산암 돌기둥들이 한 폭의 병풍을 연상케 합니다. 100여 개에 이르는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 돌기둥은 서석대와 입석대 주상절리보다 규모가 커 절경을 빚어냅니다. 매번 올 때마다 항상 그 감탐스럽고 또 우리 가까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주상절리에 대해서 그 많이는 모르는데 하여간 신비하고. 규봉에서 직선거리로 100여 미터. 풍화작용으로 깨진 주상절리가 돌무더기를 형성한 지곡너덜도 자연이 만들어낸 무등산의 예술작품으로 꼽힙니다. 능선을 타고 모여진 산물로 특이한 지형경관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곡너덜이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. 문화재청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. 명승이 되면 허가 없이 현상 변경을 할 수 없고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. 지난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무등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